안녕하세요 여러분, 삐끗TV의 브루스입니다. 자, 평소에 제가 진짜 써보고 싶었던 기기를 하나 지금 써보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한테 소감을 좀 말씀드릴게요. 바로 요 녀석입니다. 페이유에서 나온 짐벌이죠. 브이로그 포켓2에요. 나온지는 제법 됐는데 이제서야 저는 좀 써보고 있어요. 사실 이 가오포토에서 협찬을 해줘가지고 운 좋게 제가 좀 써볼 기회가 생겼는데 뭐 이 제품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제가 짐벌을 한동안 예전에 짐벌을 썼었어요. 뭐 그 오즈모사에서 나온 짐벌을 쓰다가 지인 줬거든요. 그 이유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. 당시 짐벌은 크기도 굉장히 컸고 무겁고 충전해도 별로 쓰지도 못했어요. 뭐 한 시간이나 썼나.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. 이거를 위해서 이거 갖고 다녀야 되는 게 너무 무겁고 거추장스럽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안 쓰게 됐는데 그러기가 한 이제 2년 지났죠. 2년 넘게 이제 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들이 또 스테빌라이저들이 잘 장착이 돼 있어서 꽤 쓸만해요.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짐벌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최근에 이 브이로그 포켓2를 보면서 어라? 이런 녀석이 있어? 자 그렇게 써보고 싶던 녀석이에요. 일단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습니다. 그냥 한 손으로 들어오죠. 한 손 안에 들어와요 짐벌이. 보시면 지금 이 저를 찍고 있는 소니의 JV-E10 같은 녀석의 이 슈팅 그립, 이 짐벌하고 비교해 보시죠. 그냥 삼각대 역할을 하는, 리모트 삼각대 역할을 하는 슈팅 그립 정도고 예전에 가지고 다녔던 셀카봉, 샤오미에서 나온 셀카봉도 요 정도 됩니다. 길이나 부피감 보시더라도 거의 그냥 셀카봉 수준이에요. 사실 짐벌은 되게 오랜만에 손에 쥐어요. 예전에 오즈모 초창기 짐벌이 전 짐벌이 되게 컸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뭐 충전도 불편하고 그때는 이 쓸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어. 그래서 아무래도 번거롭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지인 줘버렸는데 지금 쓰고 있는 이 브이로그 포켓2는 딱 제품 보자마자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. 얘가 일단은 되게 작아요. 그냥 광고에서도 보셨겠지만 주머니에 쏙 들어갑니다. 자 이렇게 작다는 게 어떤 가치를 줬냐면 저한테 짐벌이 크고 무겁다 보면 정말 마음 먹은 날만 짐벌을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. 정말 오늘은 짐벌로 찍어야겠어 라고 마음 먹고 촬영 기획을 한 날만 그 짐벌을 가지고 가요. 그렇지 않고 평소에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는 짐벌이 무겁고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안 가지고 다니게 됐단 말이죠. 그런데 이 녀석은 보시다시피 그냥 셀카봉 부피예요. 셀카봉 부피고 이렇게 펴서 실제로 꼭 짐벌을 안 쓰더라도 셀카봉처럼 씁니다. 이렇게 펴가지고 여기에 이제 작은 이 삼각대까지 걸면 달아도 별로 안 크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삼각대처럼도 쓰고 셀카봉으로도 쓰고 이렇다 보니까 꼭 짐벌로 안 쓰더라도 그냥 셀카봉처럼 쓰게 되니까 그 차이가 그냥 평소에 가지고 다니게 만들어요. 얘를 그게 사실 큰 차이거든요. 가지고 다니지만 안 쓸 때도 있지만 그냥 셀카봉처럼 꺼내서 쓰다 보면 또 짐벌처럼 잘 찍게 되고 영상을 담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짐벌의 활용도가 굉장히 커지더라고요. 그 가치가 있습니다. 단순히 작아서 부피가 작아서 휴대가 좋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안 쓰게 된 짐벌을 안 쓰게 된 계기들을 만들어줬던 그 불편함 점들을 모두 다 해소하더라고요. 그래서 삼각대 대신 혹은 셀카봉 대신 브이로그 포켓2만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훨씬 짐벌을 자주 활용하게 되더라. 밤에 잠깐 나온 건 아니고 퇴근길에 지금 환승하기 전에 종합운동장 근처에서 조금 걸어보고 있습니다.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인가? 거기 공원인데요. 조용하고 좋은데요.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브이로그 포켓2로 지금 간단하게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작기 때문에 제가 걱정했던 게 이 녀석 배터리 시간이었거든요. 배터리가 너무 작지 않을까? 게다가 가벼워요. 이게 무겁지도 않기 때문에 얼마 못 쓰지 않을까 했는데 꽤 사용하는 이 사용 시간 때문에도 놀랐습니다. 스펙상으로는 뭐 14시간 이러는데 제가 이 녀석 뭐 밖에 나가서 짐벌로 촬영하는 게 하루 종일 짐벌로 찍거나 뭐 이렇지는 않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보이겠다. 서로 인사하세요. 전혀 배터리 스트레스가 없었어요. 전에 사용하던 그 큰 짐벌은 큼에도 불구하고
이 배터리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배터리 하나 더 사고 막 충전 또 불편하고 이랬었는데, 작은 부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스트레스를 안 줬던 것만으로도 저한테 큰 가치를 줬습니다. 그리고 전용 앱이 있죠. 페이오온이라는 전용 앱을 쓰면은 뭐 이 추적 기능, 추적 나를 추적해서 따라다니는 그 카메라 기능도 유용하더라고요. 이거 진짜 써보면 편합니다. 지금 제 얼굴을 제 얼굴 쪽에다가 포커싱을 맞춰놓고 저를 따라오게끔 지금 해놨거든요.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고. 아주 좋죠? 그 좋은 점이 있다면 아쉬운 점도 있겠죠. 이 브이로그 포켓 2의 아쉬운 점이라면 이렇게 작게 접혀진 만큼 처음 기동하는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. 펴야 되거든요. 이게 이거를 풀고 이렇게 열고 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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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잠그고 이렇게 해야 돼서 쓸 준비가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. 최근에 그 오즈 모바일 4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석식 탈착식으로 착 달라붙는 이걸 구현했던데, 그것도 다음 그 시리즈에는 구현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상당히 좋은 방식이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만 되면 이게 펴는 거는 적응하면 금방 펴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을 넣고 이럴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뭔가 기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. 그거 하나 조금 아쉽고, 그리고 특수 기능들이 있습니다. 여기 그 전용 앱인 페이온을 깔면 거기에 이제 달리 줌이라고 영화에서 사용하는 특수 기법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, 그걸 한번 써봤는데 제가 아직 미숙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은 화면이 어색하게 이렇게 좀 뚝뚝뚝 이런 느낌이 나서 그 돌리줌 부분은 아마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구현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자, 그거 빼고는 짐벌 본연의 기능으로 전에 짐벌을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들을 다 해소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으로도 이 브이로그 포켓 2의 가치는 저한테 상당히 컸었어요. 그래서 아마 저와 비슷한 이유로 짐벌을 사용하지 않게 된 분들은 다시 한번 그 고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. 이 브이로그 포켓 2로 한번 보시고요. 제가 더 자세한 정보 가오포토에서 볼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드릴 테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조금 더 이 브이로그 포켓 2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거기에 이제 제조사 영상도 있으니까 보면 도움이 됩니다.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이 브이로그 포켓 2로 찍는 제 브이로그나 다른 영상들도 만나볼 수 있게 꾸준히 촬영하겠습니다. 네,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.